오늘은 또래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또래별로 앉으셨어요? 네. 보관이는 왜 거기가 있니? 네. 띠동갑 자리에 가서 지금 같이 앉아있는. 네, 이 볼륨 좀 조정해 주세요, 마이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 동기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그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젊은이 교회는 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노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고 또 여자고 저는 이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목사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헌금송도 너무 내려왔고 특별히 우리 위싱 찬양단이요. 오늘 굉장히 힘있고 은혜롭고 아주 파워풀하게 영적으로 찬양을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그 회복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위싱 찬양단, 또 베델 찬양대, 그리고 또 헌금송 해주신 우리 가나자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스리랑카 선교가요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1일까지 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 신청을 11월 10일까지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다른 선교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일본 선교는 12월 19일 날 출발합니다. 19일 날 그래서 26일 날 돌아오게 되고요. 중국 선교는 1월 12일 주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18일 날 돌아올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신청 마감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뭐야? 그냥 아무 때나 상황 되면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일자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 선교는 이미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고 또 스리랑카 선교도 몇 자리 안 남았고요. 저희가 어떻게 그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그 명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선교는 이번에 특별히 교회 학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그런 선교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신청하고요. 또 준비하고 또 선교의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기대한 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은 기대한 만큼 변한다 하는 그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My Fair Lady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어떤 언어학자가 친구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식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꽃파리 처녀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공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꽃파리 처녀가 교수에게 아주 상스러운 말로 대듭니다. 그러니까 교수가요. 아니 너는 내 친구에게는 아주 상냥하게 대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대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꽃파리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친구는 저를 공주처럼 대하지만
당신은 저를 무식한 꽃바리 처녀로 대하기 때문에 당신 친구 앞에 서면 저는 공주가 되는 기분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저는 무식한 꽃파리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변하게 되어 있고요, 또 대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처럼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동역자, 젊은 동역자, 연수한 동역자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변하니까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뭐예요?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였어요. 그리고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건으로 연단해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해준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훈련도 유익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혼인을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결혼은 성적으로 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 음식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정했기 때문에 역시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뭐예요? 성욕과 식욕. 그렇죠? 이 성욕과 식욕을 절제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 어떤 훈련이에요? 육체를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성욕도 식욕도 육체를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욕 다스리는 거 중요하죠. 식욕 다스리는 거,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추악한 범죄가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인터넷에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정말로 이와 같은 아주 추악한 성범죄가요 어때요?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식욕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저같이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봄에 한 10kg 빼가지고 날씬했는데 두 달 만에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원상복귀를 했어요. 제가 이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 나가고 있어요.
매일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것 때문에 성인병에 걸리고요.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요. 예. 그러면서요, 많은 이들이 이 식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욕을 다스리고 식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육체의 훈련, 이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유익이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육적인 훈련이요, 영혼의 훈련,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에 비교하면 이게 비할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과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여러분, 경건은요, 헬라어로요, 유세비아, 유세보마이라고도 하고요, 유세베이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보면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선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 또 복된 두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기쁘고 복되고 또 선한 그런 마음도 같이 병행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선하고 기쁘고 복된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경건을,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을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읽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는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평소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뭐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구전으로 전해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중예배 때 함께 낭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도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초대교회에도요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읽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구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을 묵상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마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이 같은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영감을 따라서 정리도 하고요, 또 고치기도 하고요, 빼기도 하고요, 더하기도 하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라.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 누구예요? 어떤 동물입니까? 예? 소죠, 소. 소는요, 되새김질을 해요. 위가 세 개가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세 개가 있어요. 부러워요. 예. 그런데 이 세 개의 위로 소는요,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첫째 위가요, 음식물을 딱 먹으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로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는요, 곧 음식을요, 다시 이제 개워낸대요. 그리고 다시 씹어요. 얼마 후에 이제 이 음식물이 둘째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소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몇 시간 후에는요, 이 음식물이 세 번째 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출 가능한 비타민과 나머지 모든 영양분을요,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딱 이렇게. 예.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이루는데 소는 한 24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바로 이와 같은 묵상의 과정이 소의 이런 되새김질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천천히 묵상하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뱉는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어서 또 씹고 씹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서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겨서 내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내가 되새김질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제 소의 라이벌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소의 라이벌? 돼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먹지 말라고 정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돼지는요, 왜 돼지입니까? 음식물을 거의 씹지 않고 먹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요, 음식을 먹으면 겨우 6시간 정도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먹은 음식물이 이 돼지 몸의 일부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돼지가 되는 거예요. 6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먹는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요, 그렇게 흡수를 하다 보니까 영양분을요,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급하게 먹어 치우니까. 그쵸? 너무 급하게 먹어 치우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급하게 먹어 치우는 거예요. 급하게 소화하고 급하게 흡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읽어도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변화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처럼 너무 급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말씀을 듣고 나름 읽고 묵상도 하는데 여전히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먹어치워요. 너무 급하게 소화해요. 그리고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 전념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새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되새기고 되새겨서요.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은사는요 히라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근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은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초자연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타고난 재능, 달란트, 이것을 또 역시 카리스마,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할 때에 때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은사도 주셔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느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경우 많이 보죠? 개인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래서 은사는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방언도 여러분 덕이 안 된다 싶으면 절제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하라고요. 벽에다 대고. 예?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은사. 신의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아무 때나 사용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노래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건강한 것도 재능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도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에 맞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바로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다듬는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써먹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에 사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건 아니겠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도대체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경건의 훈련을 쌓는 목적이 뭐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앞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이 되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너의 경건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요. 나의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16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아멘이죠. 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때, 내가 전심전력하여서 나의 경건한 모습을 성숙함으로 나타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요. 그러나 영혼의 훈련인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육체의 훈련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영혼의 훈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요.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저도 가끔 봐요. 보면서 그냥 봅니까? 누가 붙을지, 누가 떨어질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내가 평가한 내용과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비교해요. 뭐 거의 다릅니다. 예, 맞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내용과 전문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낮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론데, 아니 내가 볼 땐 별론데 심사위원들은요 막 극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뒤에 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양쪽에 다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내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어도 전문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좋겠어요? 아마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기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뭐예요? 더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이거 오늘 말씀드린 경건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건의 영역에서 있는 전문가는 뭐 신학 박사의 평가 혹은 좋은 목회자의 평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영역에서 최고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과 우리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과 일반인이 평가하는 것이 다르듯이 경건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요 다를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경건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를 포함해 가지고요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은 사람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도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휴창하게 방언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펼치는 사람도 역시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고 손을 높이 번쩍 들고 찬양하는 사람 경건하다 할 수 있어요.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경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옷차림 단정하고 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경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기준도 그와 같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과연 그것이 다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경건의 모습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웃을 돌보고요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다듬는 그런 실천, 그 실천적인 경험, 열매 있는 경험, 그것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이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일꾼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천하고요 열매 맺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더 다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경건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